예. 아니,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처음에는 다 낯설고 생소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예, 나오는 애들 계속 반복해서 내요. 반복해서 쓰는 표현을. 그러니까 자꾸 지문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뭐가 잘못됐고 야 얘는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한 번은 긍정형, 한 번은 부정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요.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서 지문을 확인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있죠. 이걸 반복해서 봤으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배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학계로는 40분에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한 지문들을 많이 넣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40분 안에 6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푸셔가지고.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진짜. 아까 여기 오늘 우리 왔었던 저기 아까 새신랑 있었잖아요. 새신랑 오늘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예. 이 뭐 앞에서 했던 거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 6번을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 5번 문제가 26회고요. 6번이 27회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어떤 패턴도 들어오냐면 원래 증권은 증권에서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따로 분리를 시켰는데 27회에서는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CMO, MBB, MPTS 나오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항상 기억하실 때 우리가 지분형이 있죠.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예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MBB예요.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은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이거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이거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에요. 근데 얘는 모두 누가? 얘는 모두 누가? 발행자가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혼합형이라고 주어진 애들이 있죠. 얘가 여기 MPT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MO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같고요. 원리금을 투자에게 준다는 점에서는 MPTS하고 성격이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얘만 계층이 여러 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만 다계층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CMO 있죠.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여러 개 계층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면 MPTS 있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도 같이 부담해요. 조기 상환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투자자가. 이거 누가? 발행자가. 얘들도 투자자, 투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번에 MPTS의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MBB 있죠. 채권형 증권으로 MBB는 모든 권리를 누가 가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도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 표현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고요. 많이 좋아진 거죠. 근데 얘들은 위에다 이렇게 해놓고 4번에 가면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간이 있죠. 금리 상승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을 한 위험이 커진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고정금리로 대출했죠. 아까 이거잖아요. 자, 약정금리 정했잖아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조기 상환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렇게 답은 4번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시향하고 2차 시향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1차 시향은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난 시장이고요. 2차 시장은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상품을 계속 취급하기 위해서는 계속 필요한 자금을
위탁 판매해주는 은행에다가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표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7번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 CD 금리가 상승하면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 이자율을 정할 때 이게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변동금리죠. 예. 그리고 기준금리로 쓰는 게 CD 또는 코픽스 쓰잖아요. 얘가 높아지면 이게 높아지죠. 이게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걔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가 있고 무슨 금리가 있냐면 변동금리가 있죠. 예.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을 때 변동금리는 약정한 기간에 따라 뭐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무슨 금리보다 변동금리보다 초기 이자율이 높은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간단하죠. 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 문제가 만약에 네다섯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중에 두세 개는 쉬워요. 그렇잖아요. 금융을 다 어렵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건 쉽게 주고 난이도가 좀 높은 건 높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금융에서 다섯 개가 나오면 계산도 하나 포함될 수 있거든요. 계산하고 어려운 건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세 개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맞춰가더라도 6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예? 하지만 딸 수 있는 거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총론 세 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세 개 다 맞아야 돼요. 경제론에서 다섯 개 나오죠. 그럼 한 세 개만 맞자는 거예요. 계산 문제하고 어렵게 나오는 거 하나 모르겠는 거 빼고. 근데 시장론에서 문제 한 네 개 나오잖아요. 네 개 나오면은 얘는 거의 다 맞아줘야 돼요. 근데 계산이 하나 있으니까 한 세 개. 그럼 정책에서도 한 네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한 세 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 한 뭐 일곱 개 나온다 그러면 여기도 한 네 개 정도. 그럼 세 개는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계산 이런 어려운 거 빼고.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 그래도 2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평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금융이 나오면 금융이 또 다섯 개 나오면 한 세 개 맞고 그다음에 개발 관리 그다음에 마케팅 여기서 한 네 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개 나오면 여기서도 한 세 개 맞고 간평에서도 한 여섯 개 나오거든요. 그럼 반타작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21이죠. 여기다가 넷 더하면은 25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죠? 근데 틀려도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은 꼭 100% 맞춰야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맞춰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우리가 왜 투자를 해서 계산했던 거 마지막에 계산했던 거 있죠. 그런 거 걸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욕심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문제도 2.5점이에요. 간단한 것도 2.5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잘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변동금리는 그죠? 고정은 이게 일정한데 변동금리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 사이에 이렇게 금리를 조정할 수 있죠. 근데 요 조정하는 구간까지는 대출자가 위험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조정 주기가 짧은 게 중요한 거예요. 조정 주기가.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근데 8번에 4번 지문을 보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이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그러면 틀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때 있죠.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대출 잔액이 적겠죠. 예, 그게 답으로 준 거죠. 원금 상환이 더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 내용이죠. 거기 8번의 1번 지문을 보면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1회차 월 불입액은 동일하다고 그러죠. 그럼 틀린 거예요. 1회차 이자는 같아요. 대출 조건이 똑같았을 때.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9번에 가시면요. 이 실행 그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제일 높고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환 방식 있죠. 그러면 뭐밖에 없겠어요? 이거 원금 균등밖에 없죠. 자,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일 상환이 많이 이루어진 애가 누구겠어요? 원금 균등밖에 없는 거예요. 총부채 상환 비율도요. 왜 그러냐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이렇잖아요. 이게 차입자의 연소득이죠. 차입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애가 누구겠어요? 그 원금 이거 이 비율이 제일 크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 얘가 커질수록 비율이 커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만 조금 조금씩 해서 여기도 자꾸 하시다 보면 나중에 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나니까요. 한 9월달 정도 되죠.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뭐를 틀리게 주는구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지금은 좀 그렇죠. 그런 날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서 합격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오래 한데 가게 되면 하자는 대로 잘해요. 예. 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점수 따가지고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최종을 합격하는 정하는 건 아니고 최종은 2차 과목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합의하시는 거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2차로 넘겨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난하게. 예. 그래서 2차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빨리 1차를 하시고 동차 합격해야 될 게 아니냐고. 1차 합격만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한 번에 동차하고 끝나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다들 합격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끈끈해져요. 전우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같이 다 나가서 살아 돌아온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이 주택저당 대출 방식인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하고 원리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자 근데 거기에 보시면 그 5번에 중도 상환할 때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저당 잔금이 있죠. 예, 원리금이 원금보다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틀리겠죠? 예, 얘가 더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대출 중간에 대출 잔액이 있죠. 대출 잔액 또는 융자 잔액이 있잖아요. 이 잔액은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으면 잔액은 어느 게 더 많이 남아있겠어요? 얘가 더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중간에 중도 상환할 수 있죠. 중도 상환할 때 상환액이 있죠. 상환액은 어느 게 더 많겠어요? 네, 원리금이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도 출제자가 착각을 유도하게 해서 줘요. 중도 상환할 때. 중도 상환하면 이거 잔액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갚아야 될 돈이 얘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무슨 착각을 하냐면 중도 상환이라고 그랬으니까 상환한 금액을 누가 더 많이 갚았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문제 줄 때는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 있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 표현을 여기서 가끔 여러분들이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나요? 그런 거? 예. 이제 그런 내용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출 조건이 같을 때 대출 초기에 상환액 있죠? 원리금 상환액. 원금 균등이 더 큰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 11번에 보시면 가로월에 들어갈 것으로 오른 거 물어봤죠? A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이 있죠. 그러면 걔가 체증이죠. 체증 또는 점증.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죠. 근데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식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얘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답이 3번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2번 가시면요.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 그럼 뭐겠어요? 체증밖에 없죠. 읽으면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준다니까요. 11번, 12번 같이 이렇게도 읽으면서 답이 나오게끔 유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쪽을 설명을 해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금융하면서 원금 균등이 있죠. 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이게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줬어요. 얘는 제목이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균등한 걸 알겠는데 원리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얘가 체감한다고. 그죠? 근데 원리금 균등이 있죠. 그러면 얘는 원리금이 균등한 건 알겠는데 이 안에서 원금과 이자 있죠. 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원금 상환부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자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거.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번에 보시면 자, 그 디귿 있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개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그랬죠.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개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이 문제에서는 디귿하고 리을이 답이었어요. 그리고 기억을 가면은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원금하고 원리금 중에서 어느 게 커요? 원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잖아요. 그럼 1, 2, 3번 답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훅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봤더니 체증식은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젊은 세대에게 적합한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억 들어가면 안 되고 1, 2, 3번 나가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남는 게 5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4번에 가면요. 자, 1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표현은 원리금에서는요. 이게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에 비해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라고 그랬죠. 누가 더 원금하고 원리금 있죠? 누가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겠어요? 누적. 원리금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원금은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잔액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식이에요. 이자 부담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4번 지문에 보게 되면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있죠. 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조기 상환하잖아요. 조기 상환할 때 갚아야 될 돈이 있죠. 갚아야 될 돈은 원리금이 크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14번은 답이 1번이잖아요. 이자 주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15번에 가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해놨죠. 기억에.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그랬죠. 체감식이니까. 그죠? 예. 네,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야 되니까 1, 2, 3번이 되겠죠. 근데 니을 봤더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니까 틀린 거죠. 원금 상환액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디귿을 봤더니 점증은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그랬으니까 답이 기억하고 디귿 얘기하는 2번이 답이겠죠. 마지막에 총 이자 수입의 크기 있죠. 이자는 잔액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애가 이자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증이 제일 많이 내겠죠. 원금 균등이 나오니까 틀린 거죠. 뭐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계산에 대한 거를 또 하게 됐을 때는요. 우리가 그 16번이 있잖아요. 그것만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있죠. 여기서는 얘만 빨리 구하면 돼요. 원금만. 그래서 원금은 융자금을 뭐로 나눠서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16번에 보면은
예, 얼마를 대출받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2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근데 대출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근데 매기 상환 조건이니까 20으로 나누면 되죠. 2억을 20으로 나누면 1000만 원 나오죠. 그 원금이 1000이잖아요. 그러면 1회 차에 우리가 상환에 들어갈 때 원금이 얼마냐면 10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를 플러스 얘기했죠. 2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5%란 얘기죠. 2억에 5%면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원리금이 얼마냐면 2000이잖아요. 그죠? 근데 1회차 상환이 들어가면요. 원래는 잔액이 2억이었는데 1회차 상환이 들어가면 잔액이 1억 9천 되죠. 그러면 2회차가 들어갔을 때는요. 원금은 그대로 1000이죠. 이자가 1억 9천에 대한 5% 계산해야 되죠. 5%면 얼마 나오겠어요? 예, 네, 그럼 얘는 1950 나오죠. 이게 답이겠죠. 2회차. 그쵸? 예. 네. 그래서, 요렇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계산하는 요령을 알려드린 거죠. 이거는 나중에 혹시 101회차 또는 81회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도 뭐라고 해놨냐면 똑같아요. 융자 금액이 얼마냐면 5억이에요. 근데 대출 기간이 몇 년? 5억을 20으로 나누면 2,500 나와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2,500만 원인데 첫 번째가 9회차의 원리금인가요? 자, 그러면 9회차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8번은 이미 갚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2,500만 원에다가 8번 갚았으면 2억을 상환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잔액이 얼마냐면 그게 3억이에요. 3억의 이자율이 5%죠. 그럼 얘가 1,500이라고요. 그러면 원금 2,500에다가 이자 1,500을 합하면 4,000이죠.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13회차 이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13회차라는 얘기는 12번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00을 12번 갚은 거예요. 그러면 3억을 갚았다고요. 그럼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2억이에요. 2억에 5%면 1000이죠. 그러면 4000하고 1000이 답이죠. 네. 여기서 만약에 출제자가 해준다 그러면 매월 상환 조건으로 그러면 2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240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한번 240으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나. 얼마 나와요? 280, 한 3만 원 나오나요? 208만 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나온다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물어보는 게 81회차를 물어봐요. 81회차를. 그러면 우리는 200만 원을 80번 갚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2, 8이 16이니까 1억 6천이 있죠? 1억 6천을 갚았다는 얘기라고요. 약.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예요? 4천이잖아요. 4천의 이자를 5% 계산하면 되죠. 아, 5억이니까 네, 3억 네, 4천 남았겠죠. 여기에 대한 5% 계산하면 이자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요령일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늘려주게 되면. 근데 이제 학생분들은 당황할 수 있죠. 어? 뭐야? 갑자기 웬 81회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은 예상 문제 할 때 또 풀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로 해가지고 대비할 수 있으시니까. 예,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 해서 원금 균등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나오는 원리금 균등에 대한 것 있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일이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령이 원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8번 문제는 요 회차에서 한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어떻게 바꾼 거냐면 매번 원금 균등으로 줬어요. 원금 균등으로 주니까 계산이 좀 더 간편해지거든요. 근데 계속 원금 균등으로 주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으로 바뀌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회차하고 그 보기 보면은 이 3화차에 납부일 이자하고 원금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일일이 계산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0번서부터 나올 때 20번하고 21번 있죠. 예, 요거는 그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로 대출받을 때 있죠. 최대 융자 가능 금액 계산한 거 기억하시죠? 최대 융자 가능 금액. 일단 주택을 기초로 하면요. 주택은 일단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여기에다가 주택 가치 곱하면 돼요. 그러면 융자금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산으로 구할 수 있죠. 예, 거기 이 20번 문제 보시면 갑소유의 주택의 담보 평가 가격이 4억 원이죠. 20번 문제. 예, 4억 원인데 그 밑으로 가면 대출 승인 기준이 있죠.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예요? 예, 그러면 얘 70%고 얘가 얼마예요? 4억. 그럼 4, 7에 28이니까 2억 8천 융자 받을 수 있는 거죠. 담보 인정 비율 할 때. 그 다음에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얘를 적용하게 되면요. 여기가 연 저당 상수고요. 연소득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냐면, 예, 여기 있는 DTI 있죠. 예, 이 비율을 곱하고 기타 부채가 있으면 빼주면 돼요. 근데 기타 부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은 몇 프로 줬어요? 예? 연 저당 상수는? 연소득은 얼마예요? 자, 4천이고 연 저당상 여기 있는 DTI 비율이 50%예요. 예. 그러면 4천에 50%면 얼마? 2천이잖아요. 근데 기타 부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가 2천일 때 얘 0.1이죠. 예. 그러면은 10배니까 2억이에요. 자, 그런데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해야 되니까 얘가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이미 융자가 있어요. 얼마? 8천. 그럼 2억에서 8천은 빼 줘야 돼요. 그래서 융자가 가능한 게 1억 2천. 이렇게 나오는 건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실력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상가 구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상가. 그래서 이 25번에 가면 상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한 번씩만 뭐 기억을 더, 우리가 상가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면 되냐면요. 여기도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여기다가 상가의 가치 있죠. 예, 이거 곱하면은 융자금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25번에 가게 되면은요. 예, 시장 가격이 얼마? 5억이래요. 5억인데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래요? 60%. 그러면 5, 6, 30이니까 얘 3억이죠. 그죠? 그다음에 얘가 현금 수지 있죠. 이 현금 수지는 뭐를 기준으로 구하라는 얘기냐면 순영업소득 기준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구할 때는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고요. 여기가 부채 감당률. 여기가 저당 상수 있죠.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이 되는데 계산상의 편의로 해서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부채 감당률 아시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고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들어서 얘가 1200이에요. 얘가. 근데 얘가 부채 감당률이 얼마 나오냐면 1.2 나와요. 근데 얘를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융자금액을 계산하려고 그러잖아요. 융자금. 융자금은 이 원리금이 있죠.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이거를 뭐로 나누면 되냐면 저당상수로 할인하면 돼요.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당상수는 0.1로 줬어요. 그죠? 근데 얘를 몰라요. 그럴 때는 얘를 구해야 돼요. 그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1200을 1.2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은 얘가 1000만원 나와요. 그러면 얘가 1000만원 나온 거죠? 그럼 얘가 0.1이면 얘가 1억 나오는 거예요. 그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채 감당률을 얼마를 줬어요? 2 이상 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얼마를 줬어요? 0.2 줬잖아요. 그리고 순영업소득은 얼마 준 거예요? 1억. 2 곱하기 0.2 하면은 0.4 이렇게 나오겠죠? 예. 1억을 0.4로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2억 5천 나오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복잡해 보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연습을 하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하는 거는 굳이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닌데 연습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있는가? 오히려 이론을 한 번이라도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산을 했을 때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거로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자신감은 조금 있어요. 간단한 문제는 나도 할 수 있다. 복잡한 거는 그냥 냅두고, 그렇잖아요. 내가 100점을 뭐 목표라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일단 합격을 하면요. 여러분 다 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푼 게 어디 있어요.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이 몇 점 맞고 합격했는지 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밖에 모르는 거죠. 그죠? 박한 양반이 몇 점인데 그러면 알면 다 치는 거죠. 그죠? 일단 합격한 게 끝나는 거죠. 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가시면은 이제 증권이라고 나오죠. 예. 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배우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저당 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1차 시장이 있고 2차 시장이 있죠. 그러면 이 자금 수요자 있죠.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있죠.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금 수요자 소유의 주택이 있죠.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뭐가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 시장을 몇 차라고 그런다. 1차. 그렇죠? 예, 거기서 1번 문제 보시면 2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2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은 특별목적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2차 대출 기관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금융공사 그 역할을 하는데 얘네는 1차 시장으로부터 뭐를 사들인 거냐면 저당 채권을 사들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건데 자기네가 직접 발행하지 않고요. 얘를 세워서 예, 얘를 통해서도 이렇게 판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2차 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럴 때 거기서 틀린 거는요. 그 5번에 가면 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여기 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5억짜리 주택인데 3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그러면 융자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뭐 설정하냐면 저당권 설정하죠. 이게 만기가 10년 이상인 애가 저당 채권이라고 그랬을 때, 그죠? 그러면 얘네가 갖고 있는 거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채권일 뿐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객들에게 예금 받아서 이게 대출해 준 건데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판매를 하면 현금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게 답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게 되면요. 자, 3번에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요. 차주 상환 능력이라고 해놨죠. 그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요거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죠. 근데 4번에 봤더니 2차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고 주택담보대출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게 이게 틀린 거죠. 걔가 2차가 아니라 1차죠. 알게 이론에서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알게 되면요. 자꾸 쉬워져요. 간단하고. 그러면 나중에 모의고사가 나오면요. 탁 한 번 보면 구별이 또 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예, 여기 있는 그 3번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 개발 사업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놨죠. 예, 요거는 예, 뒤에 그 우리가 저기 뭐예요. 프레트 할 때 같이 설명을 해드려도 되는데 그때쯤 하시죠. 예.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ABS가 있고 ABCP가 있죠. ABCP는 어음이에요. 예, CP라고 해서 커머셜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대환해 주는 거예요. 대환. 대환해 주는 게 뭐냐면 증권을 발행을 했어요. 3년 만기로. 근데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럼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어요. 유동성이 딸려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만기 돌아오는 증권을 어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기간을 연장을 시키는 거죠. 한 3개월. 예, 연장을 시키니까 당연히 원래 돌아오는 증권보다는 수익률을 높게 줘야 돼요. 이자를. 그런 식으로 해서 발행하는 게 ABCP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BCP는 기업 어음이기 때문에요. 걔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법의 적용도 서로 같다 틀리다. 예, 다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답이 3번에 나온 거는요. 부동산 개발 PF ABCP라고 해놨죠. 얘는 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ABCP는 기업보험은 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틀리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내용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4번이 있잖아요. 4번 같은 경우는 거기 저당담보부증권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4번 봐보세요.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 가구 비중이 감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틀린 거 물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금융이 됐든 경제가 됐든 투자가 됐든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는 항상 들어와요. 매년.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60점 이상을 맞고 넘어갈 수 있어요. 실수와 착각을 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어차피 틀릴 애들이 있죠. 난이도 어려워. 거기서 실수와 착각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뭐 반영이 안 되니까. 근데 알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저당담보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거기 보시게 되면 MBB 있죠. 2번에. MBB는 모든 걸 누가 가져요? 예. 네. 근데 2번에 봤더니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다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니까 틀린 거죠. MBB는 누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CMO 아시죠? CMO는 다계층이라고 그랬죠.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죠.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예. 거기 6번에 가면 부동산 금융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1번에 보면 지분 투자 방식 있죠. 지분 금융에 조인트 벤처 리츠 있죠. 예, 걔네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MBB 있죠. 조기 상환의 위험 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라고 해놨죠. 누가 부담해야 돼요? 발행자. 간단하잖아요. 꼭 어렵게만 나오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옆에 7번 있죠. 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거기 2번에 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 및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전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든 가 썼던 애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면서. 그죠? 예. 그럴 때 5번에 가게 되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 있죠. 걔가 MBB라고요.
그죠? 예, 여기 투자자가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랬죠. MBB는 모든 걸 누가? 발행자가.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틀리게 문제를 구성을 해주는 경우죠.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자, 8번에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거기 보시면은 2번에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이라고 해놨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요. 영문 있죠. 앞글자 따시면 돼요. 거기 모기지에 M 있죠. 예, 페이에 P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페이 수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T. 그 다음에 본드라고 그랬죠. B. 그러니까는 MPTB예요. 그죠? 근데 얘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 CMO밖에 없잖아요. 걔가 답이에요. 틀린 거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10번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있죠. 예, 연금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거기 보시면은 해설에 주택연금 가입 요건에 관한 조건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거기 해설에 보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라고 해놨죠. 예, 60세가 아니라 뭐 55세죠. 그거 수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이에요. 주택연금도 조기 상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일단 필요하겠죠. 예, 주택연금에 대한 것이 이제 수정이 됐고, 추가로 수정이 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예, 또 설명을 또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10번에 가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와 조인트 벤처 있죠. 지분금융이죠. 예, 얘들 가끔씩 지문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이 점점 커지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있죠. 주택저당 담보 채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요. 원리금에 대한 것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MBB만 만기가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에 다계층 저당 증권 나오죠. 동일한 저당 풀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 담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죠. 다양한 건 뭐 하나밖에 없다. CMO. 그 많이 좋아졌잖아요. CMO를 친숙하게 부르잖아요.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을 준 거예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면 틀리죠. 소유권은 계속 소유자가 배우자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하고 관계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때 이제 청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예, 우리가 구별을 또 해보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도까지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회사를 마무리하고요. PF에 대한 거를 조금 하시면은 이제 금융도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마케팅은 내용이 좀 간단해요. 간평에 가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아, 근데 간평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3방식에서 주로 요즘은 계산 문제 내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하세요. 초이스를. 비교, 거래사례 비교법을 내가 해볼 수 있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해서만 한번 대비를 해보시든가. 세 개 방식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죠. 매년 틀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면. 비법은 다 마무리 했나요? 자, 어쨌든. 오늘 오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